2013년 인천광역시장배 전국 피트니스 선수권 대회가 지난 25일 개최됐습니다. 제3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백령도 52만 5,600시간과의 인터뷰전 2차 전시가 아트 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26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저마다의 독특한 포즈로 몸매를 과시하는 보디빌더들. 선수들은 저마다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쇼맨십을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하는 2013년 인천광역시장배 전국 피트니스 선수권 대회가 오는 25일 인천재능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최신 트렌드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선수 및 동호인, 관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디빌딩 피트니스 스포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표현하고자 운동한 거를 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되고 설레고요. 되게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또 내가 노력해서 한 거니까 짜릿하면서 또 좋은 선수들 보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아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기는 협회에 등록한 선수들 가운데 보디 피트니스 3개의 체급과 클래식 보디빌딩 5개의 체급으로 진행됐으며 국제 보디빌딩 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자 부문 어슬레틱 피지크와 여자 부문 비키니 피트니스 종별을 시범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가장 큰 인기는 보디 피트니스 종목, 워킹과 포즈, 그리고 여성미를 채점해 순위를 가리는 이 종목에서는 도전자들이 자신의 매력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근육을 과시하며 건강미를 뽐내는 선수들의 표정은 밝은 미소와 동시에 진지하고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이번 대회는 2013년 인천광역시장배 전국 피트니스 선수권 대회인 동시에 제8회 세계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 파견 1차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함께 치러졌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제3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백령도 52만 5,600시간가의 인터뷰전 2차 전시를 인천 아트 플랫폼과 송도 트라이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전시는 백령도 현지 전시장에서 현장 프로젝트로 진행됐으며 이번 2차 전시에는 1차 전시에서 보기 어려웠던 작품들까지 추가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작가는 문학과 비평 분야를 포함하여 총 66명이며 전시된 작품 수는 114점에 이릅니다. 메인 전시장인 비동에 들어서면 휴가철을 맞아 휴게소로 탈바꿈한 군부대 초소가 관람객을 맞이하고 메인 공간의 전면에는 김기라의 영상 작품 수치인 불명 북으로 보내는 편지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오원배, 이종구, 이인, 서용선 작가의 회화 작품들은 이번 전시에 무게감을 더하며 평화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듭니다. 백령도 풍광을 담은 정지현 작가의 사진 작품은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여 백령도를 분쟁 지역이 아닌 모던한 장소로 담아냈습니다. 전시회를 진행하는 인천 아트 플랫폼 관계자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올해 3년째를 맞은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 인천을 대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청소년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미만인 차상위 계층입니다. 10개 군구에서 100여 명을 선정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5일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구가 오는 10월 13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행태를 조사합니다. 동구는 만 19세 이상인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여부와 정신건강 행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1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인천시가 오는 11월 8일까지 군구의 복지급여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시는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살펴보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총 1,834건을 적발하고 3,6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내용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투자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와 법령 등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공모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인천 시민이나 지역에 영업장을 둔 기업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는 오는 9월 1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 감량 사업장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관내 음식점, 급식소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입니다. 참가 희망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